하는 서울성모병원 로비마켓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마켓 진행과 해설을 맡게 된 김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뢰하게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 자진주 편성으로 오늘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우리끼리의 일단 클래식 음악회부터 연합원까지 다채롭게 준비하였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연주 우산에 있을 내신 연주자들은 모두 서울시 교향악단의 연주자들인데요. 신역파 연주자들인 만큼 오늘 연주 기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공연의 첫 곡은 우리에게는 천재 작곡가로 알려진 모차르트의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모차르트가 작곡한 세레나데라는 제목은 무슨 사랑하는 여인의 창가에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를 말합니다. 감상하실 곡은 그의 세레나데 중에서 13번째 곡인 아이네 클라인의 나트니스라는 제목을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랑의 작은 아메나라는 뜻입니다. 이 곡은 4개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1악장을 준비해봤습니다. 1악장에는 중요한 두 개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남성적이고 활기찬 제1주제, 그리고 수줍은 여인과 같은 귀여운 제2주제, 이렇게 1주제와 2주제가 마치 사랑의 대화를 나눈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음악회 첫 곡 아이러클라인의 나트 뮤직 중에서 1악장 여덟매 큰 박수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